안녕하세요. 티오넷 페이커입니다. 네, 오늘 피어엑스전 2대0으로 깔끔하게 승리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. 뭐 전반적으로 저희가 뭐 좋은 퍼포먼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승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에 있을 경기들에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새로운 메타에 적응하는 시간은 조금 부족하지만 선수들 개개인의 그런 기본기나 여러 메타 적응력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제 같은 선수들이 하니까 아무래도 익숙하고 또 원래도 되게 팀 시너지가 굉장히 막 경기력에서 잘 드러나는 그런 구성인데 그런 구성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. 김정일 감독님이 들어오시면서 확실히 선수들이 굉장히 좀 편하고 즐겁게 게임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렇게 3년 동안 저희 T1 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회 스케줄도 계속 빠짐없이 참석하면은 굉장히 이제 선수로서 개인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시간들을 좀 되게 다들 잘 활용해서 계속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나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.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평소에도 건강을 좀 많이 신경 쓰는 편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를 조금 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뭐 제가 일단 건강해야지 또 경기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. 뭐 시즌 중간에 잘 쉬면서 스스로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 예전과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뭐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그런 관리하는 방법들을 잘 알게 됐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런 스케줄적인 문제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그냥 쉴 때 잘 쉬고 잘 먹고 잘 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과학적으로 당연히 잘 먹고 잘 자야지 뇌가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이유에서도 있고 여러모로 그런 뭔가 목표를 가지고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기초인데 그거를 생각보다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기초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초를 잘 지키는 게 일단 최우선 목표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뭐 세부적인 목표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 올해 다 이루기 위해서 실천력을 기르고 또 배우면서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. 뭐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능하면은 최대한 편식하지 않게 좀 다양한 분야들을 좀 골고루 읽으려고 하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흥미이기 때문에 저는 좀 흥미있는 책들을 좀 많이 읽고 있는데 과학 도서라든지 아니면 그런 좀 멘탈적인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책들을 많이 골라서 읽고 있습니다. 일단 덕을 쌓기 위해서는 사실 좀 잘 먹고 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역시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뭘 하든 기본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? 네, 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, 다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경기도 더 좋은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